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몬 형 중에 루이시스입니다. 저도 아이폰을 꽤 오래 사용해왔지만 아이폰 번들 앱 중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앱은 아마 애플 홈 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플 홈이 뭐하는 앱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는 구글 홈과 마찬가지로 여러 홈 IoT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가격도 구글 호환 액세서리보다 비싸서 아무래도 관심을 받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애플 홈을 활용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 구글 홈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스위치나 플러그일 텐데요. 작년 말 블로그를 통해서 아톰이라는 브랜드의 애플 홈킷용 스마트 스위치와 플러그를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었지만 역시 기능과 신뢰성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손오프 스위치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처음 설치는 잘 되었었지만 사용 중에 응답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자주 나타나고 물리 스위치로도 컨트롤이 되질 않으니까 답답할 때가 무척 많은 제품이었는데요. 작년 11월 말 타오바오에서 애플 홈킷용으로 판매되는 손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구매 후 몇 달 사용을 해보고 먼저 구매했던 아톰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손오프 스위치와 동일하죠. 자, 그리고 작년에 구매한 것도 아니고요. 몇 달 사용해본 결과가 좋아서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플러그까지 추가로 구매를 한 제품들입니다. 처음 구매할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애플 홈 연결에 사용되는 QR 스티커까지 동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애플의 정식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니고요. 이 손오프 스위치는 EW링크라는 전용 앱과 구글 홈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애플 홈킷용 제품은 전용 앱이 아니라 애플 홈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제품입니다. 기기에 내장된 웹페이지로 와이파이 설정과 물리 스위치 사용 시 동작만 설정을 하고 애플 홈에서 나머지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다른 애플 홈킷용 액세서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겁니다. 사용 방법도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먼저 전원 케이블을 이 손오프 스위치 인풋에 연결하고요. 와이파이 설정에서 손오프 스위치의 SSID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톰 스위치도 설정 방법은 비슷한데요. 아톰 스위치가 와이파이 설정만 가능하고 물리 스위치로는 재부팅 외에는 다른 동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손오프 스위치는 일반 버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물리 스위치를 켰을 때 동작 방법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리 스위치가 켜졌을 때 전원이 들어오게만 설정하면 이 손오프 스마트 스위치 설치 이전과 동일하게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가 다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와이파이 기반이라서 공유기가 먹통이 되었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같이 거주를 한다면 이건 무조건입니다. 스위치 동작 설정 후에는 와이파이 설정만 해주면 끝이고요. 설정이 완료되면 애플 홈을 실행해서 애플 홈 좌상단에 더하기를 눌러서 액세서리 추가를 선택합니다. 기기 등록창에서는 처음 설치할 때는 스위치에 동봉되어 있던 QR코드를 스캔해 주셔도 되고요. 그보다는 아래에 있는 코드가 없거나 스캔할 수 없음을 선택해서 방금 전 설정한 손오프 스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요. 추가로 설치할 때는 QR코드로 인식시키면 스위치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전과 같이 수동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인식된 손오프 스위치를 선택하면 인증되지 않은 액세서리라는 창이 뜨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확인 없이 추가를 선택하고요. 홈킷 설정 코드는 아까 QR코드 상단에 보이는 2011-2870을 입력하면 스위치와 연결이 진행됩니다. 1, 2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감안하시고요. 연결이 완료되면 스위치를 설치할 공간을 설정해 주는데요. 저는 테스트라는 방으로 설정을 할 테고요. 스위치 이름도 테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전등에 주로 사용이 될 거라 전등으로 지정하고요. 좌동화는 나중에 설정하면 되고 한 개의 스위치가 나의 집에 추가됨이라는 창이 뜨고 이걸로 애플 홈과의 연결은 끝입니다. 이제는 설정된 공간에
스위치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토글로 설치된 스마트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꺼지고 켜지고. 이제는 애플 홈에서 이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인풋에는 전원 입력, 아웃풋에는 당연히 사용할 기기를 연결하게 됩니다. 테스트로 무선 충전기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이 무선 충전이 되나 볼 텐데요. 스마트폰을 올려도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스위치는 꺼진 상태. 애플 홈에서 스위치 온. 무선 충전이 시작되는 게 보이고요. 애플 홈에서 스위치 오프. 충전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될 테고요. 설정 완료 후에는 아이폰에서 시리를 호출해서 컨트롤 하는 것도 가능하고, 홈팟이나 홈팟 미니, 애플 TV가 있다면 외부에서 모바일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 스위치를 컨트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작년에 홈팟 미니를 구매한 것도 바로 외부에서 이 스위치들을 구동하기 위해서였죠. 보통 이 스위치는 전등 스위치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저도 5개 정도 전등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된 등기구가 이런 스마트 스위치는 고려하지 않은 거라 손오프 스위치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서 지저분해졌지만, 다음에 등기구를 바꿀 때 이 스위치까지 안에 넣을 수 있는 등기구로 교체를 하면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샤오미 게이트웨이와 무선 스위치 등 다른 악세사리들과 조합해서 설치를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환경을 구성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이 손오프 스위치 일반 버전을 구매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W링크라는 전용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구글 홈과 연동이 되어서 구글 홈 앱을 추가해서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가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애플 홈 그리고 제어센터에서 바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하나, 그리고 구글 홈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위치 기반 동작 지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집 주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 손오프 스위치들을 일제히 전원을 꺼버린다거나 그런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당연히 퇴근할 때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전원이 들어오게 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저는 타오바오에서 일반 버전은 8,500원, RF 리모컨 버전은 12,000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판매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참... 배송비까지 $18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구매 링크는 영상 디스크립션에 둘 다 남겨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타오바오 구매 대행이나 배송 대행을 이용하는 게 저렴하게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사용을 시작하면 편의성 때문에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 홈 IoT 악세사리들입니다. 물론 중성선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분들은 이런 제품보다는 미국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벽면에 설치하는 스위치를 구매하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게 설치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손오프 스위치는 저렴하고 간단하게 애플 홈에서 바로 구동이 가능한 악세사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본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아이폰 사용 폭을 조금 더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